원자력 연구원이 기술을 출자해 1,600억 원대의 대박을 터뜨린 연구소 기업이 있죠. 수익금 배분에 들어갔는데 과세 여부에 따라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김건규 기자입니다. 원자력 연구원이 지난 2004년 기술 출자한 1호 연구소 기업 콜마 BNH가 지난해 초 코스닥에 상장되면서 대박이 났습니다. 지난해 25%의 지분 매각 수익금 484억 원을 포함해서 전체 예상 수익금이 1,600억 원대에 달합니다. 연구원은 소유 지분을 모두 처분해서 60%는 특허 발명자와 사업화 기여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머지는 연구개발비로 재투자키로 하는 내용의 내부 지침을 마련해서 보상 심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특급법을 적용해서 기술 출자 관리 지침을 만들었고요. 발명자 보상금 50%, 기여자 보상금 0에서 10%, 나머지는 R&D 재투자로 할 계획입니다. 일단 성과 배분 자체엔 문제가 없지만 지분 매각으로 생긴 수익금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배분액은 천양지차입니다. 통상 기술료 수입은 발명진흥법상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유가증권 소득으로 보면 최대 42%의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선 해석이 분분한데 출연료를 총괄하는 과학기술연구에는 수익금 성격에 대한 미래부의 유권 해석이 나오면 세무당국에 비과세 적용 여부를 다시 묻겠다는 방침입니다. 기술료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드린 거죠, 저희가. 확정된 사항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유권 해석이 우선 미래부에서 나와야 되고 예. 그걸 토대로 이제 세무질의를 해야 되는 거죠. 기술 창업 활성화를 독려해온 정부가 사업화 성공 뒤엔 어떤 보상 공식을 내놓을지 연구 현장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TJB 김건규입니다.